그러니까 솔직히 진작에 읽어줄게 생각만 하더라고. 벌써 웃는 거 아니죠? 이런 거 다 막 웃기게 적은 게 어떻게 해요? 저도 좋아해. 어제는 저는 그냥 가볍게 앞에서 살고 있는데 누구보다 세븐틴을 위해 노력하는 승관이 항상 고맙고 언제나 함께하자. 오다 숙소생활하면서 너라는 아이를 만나게 된 게 참 신기해. 나랑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아. 너가 있었기에 내가 더 노래 열심히 하고 서로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아. 내가 아끼는 누군가나 앞으로도 더 멋진 가수에서 너를 믿어지켜드리자. 사랑한다. 누구야? 김경민 것 같아서. 누구야? 덕분에 노래를 더 열심히 하는 말이야. 내가 진솔한 얘기를 했을 때 받아주는 형 같은 아이야. 누구보다 마음이 여리고 모르겠나요? 팀 생각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니까 너 스스로 너 생각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. 사랑한다. 형이 나 깨워줬을 때 정말 고마웠어. 뭐라고 하고 아예 본인도 정원씨가 있어요. 정원씨가 잠깐만 형이 남겨줬는데 정말 고마웠어 형. 이래서 한마디를 가르쳐 쓴거나 고등학생 때 얘기했지만 아 형이 읽어줘. 못 읽겠어. 난 진지하네. 미안해. 네 그럴게요. 형이 남겨줬을 때 정말 고마웠어 형이라는 그 한마디를 가르쳐 쓴거나 형 못 읽는데 지금? 아 지금 약간 이게 잘못 알았네 네. 근데 고등학생 때 얘기지만 내가 형들도 깨우고 동생들도 깨우느라 정말 힘들었어. 알아줘. 네 자기 힘든 거 알아달래요.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, 알긴 있으면? 아니 저 원해요. 아 힘들었다. 야 내가 너까지 깨우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. 나도 힘들었다. 알겠습니다. 네네네. 아 승관아 위에 다 좋은 말이라서 좀 웃긴 내용 쓰고 싶은데 막상 이런 거 쓰니까 좋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. 내가 정말 장난 많이 치고 수정 부려도 다 맞춰주는 애기 자식 고맙다. 전혀 아니야. 말은 형 참 말만 잘하는 승관아. 네 고민 나한테도 말해보고 내 고민 좀 들어주고 내 생각엔 너 많이 어른스러운 것 같으니까요. 항상 동생 같은 형, 형 같은 동생 널 응원해. 사랑해. 사랑해 민규 형. 사랑해. 아, 알겠다. 야 사랑하는 거 알지? 형 같은 거 하거나 뭘 할 때 나 많이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. 어디가? 노래에서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런 큰 말도 해줘서 고맙고 사랑해. 슈아 형인가? 난 누군지 알 것 같아. 이게 슈아 같은데? 슈아 누구야? 슈아 형이 쓴날이라는 단어를 쓰나? 사실 사랑에는 없는데 내가 붙였어. 아 진짜로? 없는데 붙였어. 제가 나 좀 제일 미안한 게 슈아 형한테 제일 쓴 말을 많이 해요. 제일 일부러 막 세게 말하기도 하고. 근데 수영이 제일 착, 그러니까 너무 착해서 이거를 늘 잘 들어주고 막 감정적으로 듣지 않고 그런 거 너무 고마워. 네. 아 근데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. 그런 것 때문에 더 열심히. 그쵸 그쵸. 근데 제가 승관이 형이 수영을 많이 챙기는 게 뭐냐면 단체물 하다가도 아 뭔가 승관이 형이 수영 형을 보고 굉장히 좀 어색한 게 있으면 저한테 말해요. 아 슈아 형이 약간 좀 어색한데 차라리 네가 한번 봐줘라. 그냥 나도 못하는데 그걸 말할 자격이 안 되거든요. 네 그래서 아 정말 들으면서 슈아 형 많이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많이 도와주죠 승관이. 네 많이 도와줘요. 됐어요.
더 있습니다. 하나 더 있는데. 네. 네. 승관아. 네. 그때 굳이 계속 웃기려고 하지 마. 승관아. 항상 우리 팀에 힘써주는 우리 승관이 사랑하고 평소에 말 못하는데 사랑해. 사랑하는 거죠. 굳이? 너무 사랑한다 말. 네. 굳이요? 그거 아니야. 저는 그 승관 씨 오다 만고 첫 번째 거. 아 오다 만고 그거요? 좀만 더 와주지 그랬어요. 읽었었나요? 아니, 뭐야, 뭐, 근데 더 이상 읽은 게 없는데요? 네네, 제가 읽었습니다. 네, 많이 읽었어요. 승관이가 팀 걱정을 진짜 제일 많이 하네요. 항상 어디 방송 나가서도 항상 승관이가 이렇게 이끌어주고, 승관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팀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. 맞지 않습니까, 승관씨?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그러세요? 아유, 그러긴 하네요. 감사합니다.